안녕하십니까 포모나치 구독자 여러분, 장프로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보여드릴 영상은 자동차의 측면 유리가 일반 유리일 때와 이중 접합 유리일 때 똑같이 레인보우의 V90을 시공했을 때 어떤 색감의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셀토스의 측면 유리고요. 일반 유리입니다. 일반 유리에 V0을 시공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색감이 약간 은색과 검은색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은은하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색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산타페 측면 유리고요.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이중 접합 유리일 때 V90을 시공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에메랄드빛과 약간 은색이 뒤섞여 있는 색깔이, 색상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일반 유리와 이중접합 유리에 틴팅을 시공했을 때, 썬팅을 시공했을 때 색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셔서 V90을 시공하고 싶다 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